배우 엄지원이 전혜진의 과거를 알고 깜짝 놀랐다. 전혜진이 1998년 방송된 드라마 은실이에서 주인공으로 활약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18일 방송된 KBS ETV 오늘부터 무야계에 사는 공유진, 엄지원, 이천희, 전혜진이 함께 드라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공유진은 최근 가장 재미있게 본 드라마가 뭐냐? 라는 질문을 건넸고, 전혜진은 공유진이 주연한 동백꽃 필 무렵을 꼽았다. 이에 엄지원이 자신의 작품을 말하지 않았다며 서운함을 드러내자 전혜진은 재빨리 TVN 방법을 외치는 순발력을 발휘했다. 이를 본 공유진은 엄지원에게 언니 알지? 데뷔 선배님이다 라며 전혜진을 가리켰다. 전혜진은 1998년 아역배우로 데뷔해 오랫동안 배우로서 활동해왔던 것. 이를 들은 엄지원은 그럼 무릎 꿇어야지 선배님한테 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공유진은 데뷔 년도를 물었고 이천희는 혜진이가 제일 빠르겠다면서 1998년 방송된 SBS 은실이를 언급했다. 그러자 엄지원은 전혜진의 출연작에 깜짝 놀라며 혜진이가 은실이었어 데뷔 선배님이니 예의를 갖춰야겠다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한편 은실이는 1998년부터 1999년까지 SBS에서 방송된 70부작 드라마로 전혜진은 주인공 은실이 역으로 출연한 바 있다. 서은의 프리랜서 에디터 허프커리어의 gmail.com